일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심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 요구된 일반 증인과 참고인은 증인 4명, 참고인 3명으로 모두 출석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의 명단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주신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에 대한 신분 확인은 행정실에서 사전에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 중 모욕적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정인섭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와 해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참고인들은 선서가 필요 없으므로 그대로 앉아계시면 됩니다. 정인섭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하나오션 사장 정인섭.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및 신문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먼저 한입함 참고인 김주영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 및 신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신문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은 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 여러분께 잠깐 양해 말씀 하나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한입함 참고인의 경우에는 외국인으로서 우리 한국어가 좀 서툽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역사 없이 지금 직접 나오셨는데 이렇게 신문하는 과정에서 말이 좀 서툴고 늦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김주영 어도어 대표님과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팜하니님께 발언대로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출석해 주셔서 국민들 대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저를 비롯해 이 자리에 계신 환노위 의원실의 가수 뉴진스 멤버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해달라는 국민들의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편으로도 받았고 수많은 메일과 문자, 전화로도 받았습니다. 또한 오늘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에 뉴진스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가 접수되었고 고용부 고객상담센터에 어두워 뉴진스 등의 키워드로 수백여 건의 민원도 접수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등장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특고 노동자 등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가 850만 명에 육박합니다. 노동법 밖에 노동자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증인신문은 최근 발생한 사건을 통해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 현실을 다루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들 요청사항이 큰 사안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란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국회의 임무라는 판단하에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 요청하게 되었다는 사실 말씀드립니다. 우선 참고인 팜한인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참고인이지만 국정감사 출석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출석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안녕하세요. 뉴진스 한인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이유는요. 저희 이제 뉴진스 멤버와 함께 라이브 방송에서 어떤 제가 당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헤어 메이크업을 받는 층이 있어요, 사업계. 그래서 그 당시엔 저희 이제 대학교 축제를 돌고 있는 그 시기였고, 부산대로 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헤어 메이크업 다 먼저 끝나서 복도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기다리다가 이제 다른 소속의 팀원분들 세 분 정도, 그리고 여성 매니저분 저를 지나가셨는데, 그때는 저 계속 팀 멤버들이랑 잘 인사를 했고, 근데 이제 한 5분, 10분 후에 그분들이 다시 나오셨어요. 저는 계속 같은 자리였고. 근데 나오시면서 그 매니저님이 저의 눈을 맞으시고, 그리고 다음에 뒤에 따라오는 멤버들한테 못 본 적 무시해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냥 이 일을 왜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애초에 왜 그런 분이 일하는 환경에서 그런 말을 왜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이 문제는 한두 번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여기서 나오지 않으면 조용히 넘어가고 또 묻힐 거라는 걸 아니까 나왔고, 그리고 앞으로 다른 이 일은 누구한테 당할 수 있어요?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선배님이든 후배들이든 저와 같은 동기분들이든 지금 계신 연습생들도 이 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인은 지난 그 11일 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아까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네. 그 내용 중에서 혹시 뭐 다시 보충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그냥 그 사건만 아니었고, 이제 데뷔 초반부터 되게 어떤 높은 분을 많이 맞으셨어요. 한 몇 번 정도? 근데 맞으셨을 때마다 저 인사를 한 번도 안 받으셨고, 그리고, 근데 저는 이제 한국 문화? 뭔가,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이해했던 게, 뭔가 되게 예의, 더 나이 있으신 분들한테 예의 잘 받아야 하고 그런 거는, 그런 문화인 걸 이해했는데, 근데 저희 인사를 안 받으신 거, 그런 직업 순위 떠나서 그냥 인간으로서 예의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회사 내에 느껴왔던 어떤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분위기니까 뭔가 뭘 말하긴 되게 애매하고, 그리고 누구한테 말씀드리긴 어려우니까, 왜냐면
솔직히 당한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 그리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 뭔가 느낌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 벌어진 일도 보면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그 매니저님과 겪은 일이랑 그 이제 최근에 블라인드라는 앱에서 그 회사 직원분들이 유진세 욕하신 것 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회사 PR팀에 계신 어떤 실장님이 저희 일본 대비과 성정계를 낮추려고 하시고 역발로 하신 녹음도 들었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 보니까 제가 느꼈던 분위기는 느낌뿐만 아니었고 저희 회사 저희 싫어하는 걸 솔직히 확신이 생겼어요. 네. 그럼 이제 우리 하느님께서 느낀 내용을 얘기하신 거죠. 네. 저희 의원실에 제보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김주영 대표에게 알리고 대응을 요청을 했는데 김주영 대표는 증거가 없으니 참아라 이렇게 말했다고 나와 있어요. 참고인 그 김주영 대표로부터 증거가 없다 참아라 이런 말을 들었습니까? 그 증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계속 넘어가려고 하셨어요. 그래요? 네. 참고인은 소속사인 지금 어도어가 이렇게 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 일에 대해. 네. 일단 제가 이제 그 처음 말씀드렸을 때 증거 없다고 하셨지만 CCTV가 있다고 하셨는데 근데 인사하는 장면만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그 상황을 설명드렸는데 왜 앞에 인사하는 장면만 있는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CCTV로 확인했어요. 근데 진짜 하신 말 그대로 앞에 한 8초 자린 영상만 남기셨고 뒤에 막 한 시간 뒤에도 아니었어요. 50분 뒤였는데 그 뒤에 장면이 아예 없다고 하셨어요. 그때 미팅 때 제가 그 CCTV 그 보호장님이랑 그 경호 실장님 총 두 분이랑 같이 미팅을 했는데 그래서 계속 여쭤봤어요. 왜 뒤가 없냐고요. 왜냐면 저희가 분명히 설명드렸을 텐데 근데 미팅을 내내 왜 없다는 이유를 계속 바뀌셨거든요. 바뀌셨고 그리고 말 실수하시고 영상을 삭제했어요 라고 네. 하셨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 당시에는 대표님이 말없이 그렇게 바꾸고 모든 게 불안했고 그리고 제가 외국인이어서 저 베트남계 호주인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막 완벽하게 제가 얼마나 노력해도 100%는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중요한 자리의 미팅의 내용에 놓치지 않게 녹음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계시는 증거가 있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 주영 이사님한테 저 혹시 그 매니저님이랑 대면을 요청해도 될까요? 왜냐면 오해 있으면 풀고 가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네, 해주겠다 하셨는데 저기 하느님 네. 그러면 그 인사하는 장면이 있는 8초간의 영상이 있었고 네. 뒤에 있는 장면은 그 CCTV 없었다 네. 그런 취지 말씀이시고 네. 그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오해는 풀고 갔으면 좋겠다 네. 오해라면 네, 오해 나면 풀고 싶어요. 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주영 지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참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그 알린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리고 나서 취한 조치가 무엇이었는지 아까 들었으니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존경하는 위원님. 최초 6월 13일에 부모님으로부터 제가 어도어의 사내 이사 중 일원이었을 때 그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 듣고
사내 이사 중 한 명으로서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CCTV를 확인 요청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시는 그 매니저분은 저희 어도어 소속의 매니저분이 아니라 이제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에 소속된 매니저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 레이블에 아티스트와 매니저분들에게 혹시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요청드렸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또 그 이후에 보관 기간이 만료된 CCTV까지 혹시 복원이 가능한지도 확인하는 등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만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파악한 관계로서는 서로 간에 좀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도 한희 씨의 말씀과 주장을 다 믿고 있고 어떻게든 저도 답답한 심정에서 그 입증할 만한 자료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확보는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그 어도 소속의 매니저가 아니면 그게 어디의 매니저입니까? 어디 소속입니까? 타 레이블에 그러니까 다른 대표 이사님이 계시는 레이블 소속의 매니저입니다. 그 증인은 그 근로자 같은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대상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대상이라고 생각하시죠? 근로자들 경우에? 네, 그렇습니다.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국회에서 그 아티스트의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좀 추가 논의가 되는 것으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관련 법상으로는 아티스트는 근로자성에 포함되지는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만 근로자의 여부에 뭐 상관없이 근로자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는 우리 회사에서는 저희는 아티스트와 밀접하게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티스트와 구성원 간에 서로 상호 존중하는 면서 협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그것을 상호 존중 행동 규범 규정까지도 만들고 내부 가이드라인 교육도 지금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이제 조직 문화로 좀 내재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어도어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의 자회사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이브의 구성원 어도어 같은 경우는 하이브의 구성원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어도어의 그 직원들도 소속의 법률적으로 따지면 네, 다른 법인의 구성원이기는 합니다만 전체 하이브 레이블즈에 속하는 구성원입니다. 그래요. 화면 한번 보시죠. 지금 아까 지금께서도 잠깐 언급한 것 같습니다만은 5월 6월 달에 하이브가 발표한 2023년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보면 하이브는 구성원의 인권 존중을 위해 노동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며 인권 침해 행위 발생 시 이를 제보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하고 접수된 사안의 신속한 처리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하이브의 인권 침해 제보 프로세스를 보면 제보 접수 시 인권 경영 담당 팀이 관련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이행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인권 관련 제보 가능 유형 1번 1번이 지금 그 직장 내 괴롭힘 아닙니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그 구성원 관련해서는 조금 뭐 법적으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구성원에는 일반 직원도 포함될 수도 있고 또 아티스트도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구성원들에게 좀 한정되어 있지만 저희가 따로 가지고 있는
존중행동규범, 그러니까 구성원과 아티스트 간에 서로 상호 존중하면서 함께 협업하여야 한다라는 그 규정과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그 존중하면서 일을 하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구성원뿐만 아니라 아티스트의 경우에도 인권이 침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일터에서의 괴롭힘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아까 한이팜께서 말씀하신 일종의 이제 무시를 하라는 얘기를 이제 들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예, 그와 관련해서 김주영 대표께 보고를 하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달라마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에 따라서 증인께서 여러 가지 CCTV 확인이라든가 어떤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봤을 때 이 증인이 취한 조치가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네, 제가 당시 어도어의 사내이사로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은 다 취했다고 생각합니다만 한희 씨가 지금 이렇게 이런 심정을 가지고 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으로 보아 제가 좀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고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 팜한희 참고인 네 예, 소속사 대표인 김주영 증인이 한 말을 지금 들으셨죠? 네. 예,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죄송한데요. 최선을 다 하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충분히 더 하실 것도 더 있었고 그리고 애초에 저희를 계속 지켜주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저희를 지키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사와야 하거든요. 근데 사회 의지도 없으시고 뭘 어떤 액션을 조치하실 의지도 없으시는데 최선을 다 하셨다고 할 수는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네. 앞으로는 최선을 더 다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일단 그냥 앞으로 최선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 하면 이 문제도 넘어갈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뭘 앞으로 뭐 미래 얘기하기 전에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주영 증인 혹시 더 할 말 있습니까? 네. 한희 씨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아티스트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소통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당사자 간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무엇보다도 사실관계의 확인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노동청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서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김유진, 예. 노동정 잭실장님, 이제 두 분은 잠깐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우리 한혜님 잠깐 자리로 들어가시고. 네. 예, 노동정 잭실장입니다. 대법원 판례와 국제 노동교구 협약은 고용의 형태가 아닌 일을 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해서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자가 아니라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 헌법 정신으로 볼 수는 없죠. 현장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좀 적용하기가 힘든 현실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러면 근로기준법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장 내 어떤 그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인권의 침해를 받거나 직장 내에서 어떤 괴롭힘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특정 그룹의 문제나 이런 가십성 이슈로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노동법 밖의 근로자 노동자 문제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이런 그 제도의 어떤 미흡한 점 이런 게 있다면 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정부가 또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네. 그 물론 아까 그 국제협약과 대법원 판례를 고려해서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서 사업주가 이렇게 그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다툼이 있습니다만 다툼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좀 해서 그 종합감사 전까지 국회에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건과 관련돼서 지금 그 진정서가 접수돼서 지방관서에서 그 신고 내용하고 거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사실관계 조사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국의 이 사안뿐만 아니라 특수 고용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이런 그 사업주의 보호 의무 위반이 있는지 관련된 실태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관련해서도 이런 조사 계획이나 이런 것도 좀 검토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혹시 그 두 분 우리 이 사안과 관련해서 증인과 참고인께 혹시 뭐 심원하실 분 있습니까? 예, 김영동 예, 의원님. 저는 시간 내 5분 안에 다 질문하고 치우겠습니다. 지금 고용국장님이셨습니까, 방금? 방금 김윤진 국장님. 예, 노동조합 특실장입니다. 저는 요걸 접근을 좀 달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 표준 직업 분류라고 아시죠? 네. 거기에 보면은 엑스트라하고 조용필이하고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조용필 선생하고.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엑스트라는 분명한 노동자입니다. 근로자, 근기법상에. 그렇지만 조용필 선생은 아마 어마어마한 개인 사업자일 겁니다. 맞죠? 네. 그건 어떻게 구성하기 나름의 문제지 급여가 많다 그래가지고 꼭 그분이 근로자가 아닌 건 아닙니다. 네. 저는 이번 사건을 그냥 뉴진스라는 세계적인 가수입니까? 가수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른바 연예인 염치성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올라갔을 때 어느 단계 되면은 월급 주는 사람보다 훨씬 많이 받는 세계적인 기업가가 돼 있지요. 그렇지만 방금 나와 있는 팜 이름 뭐예요? 죄송합니다. 한이팜 씨가 처음부터 그런 지위를 누렸지는 않았을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근로자인가 아닌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이기는 하지만은.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현재 그들이 누리는 급여가 많으니까 근로사성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건 일단 제척하고요. 실질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급여의 많고 적음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예. 근로 형태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직장 내 괴롭힘의 대상은 아닐 거다라는 식으로 잠정적으로 답변 주셨는데 그 부분은 철회하시겠습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런 제가 그 잠정적인 결론을 갖다가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제가 여기서 그 팜하니의 급여를 물어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급여의 수준이 내가 엄청나게 많이 받는다. 최저임금이다. 아니면 대한민국의 1% 들어가는 급여 생활자다. 그게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현행 기준에서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죠.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팜하니가 자기가 그 싱어통 라이터처럼 조용필처럼 그런 활동하지 않습니다. 맞죠? 안무까지 저 회사에서 다 정해주는 거 아닙니까? 일거수일투죠. 아니 좀 답변을 하려면 준비를 해봐야 되지 뭘.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급여에 대한 부분으로 근로자인지 여부는 판단하면 안 된다. 맞습니까? 결정적 요인 아니다. 그건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신 재차 확인합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를 지금 판단하지 않았다. 맞습니까? 예, 그거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두 분 앞으로 나와보십시오. 증인하고 참고인 두 분요.
하나쯤 저 한이 아니 뭐 팜 한이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 회사입니까? 기획사에 갈 때 네. 내 사장이 그지만 내한테 월급 주는 사람이 내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업무 지시하는 사람이 누구일 것이다. 내 회사가 지금 보니까 두 개 정도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느 회사가 내 적은지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회사를 다녔습니까? 정말 죄송한데 저 이해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회사가 어디냐고. 그... 네, 김지영 참고인한테 여쭤볼게요. 그런 인지 저 아 이해했습니까? 네, 네. 이게 맞습니다.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어두워 현재 사장님은요 그 이주영님이세요. 김주영. 예, 김주영 아닙니까? 죄송해요, 김주영. 죄송합니다. 그 김주영 대표님. 네. 뭐. 그 이미 인기가 있는 세계적 팝 아티스트든 아니면 연습생이든 특히 연습생 위주로 봤을 때 거기 들어가면 내가 소속돼 있는 회사가 저도 뭐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만 어두운지 뭐 하이브인지 뭐 다른 뭐 그 회사인지 사실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질문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께서 자회사자하고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네. 외관을 봤을 때는 그게 자기가 속해 있는 것이 자회사인지 아니면은 진짜 본사인지 연습생이나 이 저 생활하시는 분 가수들이 그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사업장에 가서 일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그게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연습생분들과 아티스트분들과는 다 계약서를 맺기 때문에 저도 그거를 유보해서 말씀을 그러면 외관 계약서만으로 모든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받는 급여의 수준으로만 또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질이 중요하고 계약의 형식보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내가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난 모릅니다. 어떤 뭐 요즘 많이 나오는 분들의 이름이 거명이 되고 그분들 간에 갈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듣는데 중요한 거는 저 팜 하니 씨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 말씀에 다소간의 거꾸로운 부분이 있고 반론을 필 부분이 있겠지만은 실제 어린 청소년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팜 하니 씨, 네. 내가 지금 했던 말 중에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전혀 안 돼요. 한 60% 정도 이해. 예, 그러면은. 그 소견, 소감을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아티스트 분들이랑 연습생들의 계약이 다를 수 있죠. 근데 다르지 않은 점은 저희 다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걸 놓치신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지금 죄송합니다. 네, 다 하셨습니까? 네, 박정 위원님. 네, 지금 한입함 씨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네. 증거가 없다고 했는데 그 CCTV를 일부를 가지고 있고 그 앞에 부분 8초 정도가 삭제되고 뒤에 한 50분 정도가 삭제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브라인드 앱이나 이런 데서도 결국은 이 뉘진스에 대한 비판 글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이제 브라인드 앱이라 해도 뭐 그런 것들이 알 수 있으려면 알 수 있는데 우리 김주영 대표님께 좀 질문을 하겠어요. 그 지금 우리 저 한입함 씨가 말씀하신 그 증거 확보. 를 최선의 노력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앞뒤가 삭제된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알아보셨어요? 네. 제가 맨 처음에 그 부모님들께 메일을 받았을 때 바로 그 해당 다른 소속 레이블에 이 해당 사실이 있었는지를 바로 확인을 해봤고
그런 일이 없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지금 그 쭈뼛쭈뼛 하면서 지나갔었다는 그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저희 아티스트 보호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바로 유관부서에 CCTV 확인을 요청을 했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시는 매니저하고 만났을 때에 인사하는 영상만 확인할 수 있어서 그 영상은 보관 처리를 했습니다. 그 네. 영상을 보관 처리를 했고 나머지 영상은 삭제한 것이 아니라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 따라서 30일 보관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복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로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있었는데 그 전후 상황에 있어서 그 부분이 다 그 해석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한이팜 씨가 얘기하는 무시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지금 확보한 영상만이 다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은 그것이 예, 현재로서는 그것이 다입니다. 그러니까 복구도 안 되는 상태라는 것도 알아봤어요? 네네. 그게 법적으로 지금 기술적으로 저희도 너무 제가 너무 답답해서 저도 한희 씨가 너무 답답하니까 저도 그거를 예, 도와드리고 싶어서. 네. 또 한 가지는 그 중재의 노력으로 만나서 그 사과라든지 뭐 아니면 진실을 먼저 알아보고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사과를 할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냥 누가 그거는 거부를 한 건가요? 그게 그 가해자와 피해자, 아직은 의심 단계지만 그랬을 때 격리에 대한 원칙 때문에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중재를 안 하신 건가요? 어도어 법인의 매니저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법인의 매니저이기 때문에 제가 그 대표이사님께 저도 읍소도 하고. 아니 잠깐만요. 그게 그렇게 양쪽의 회사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더 그룹 차원에 올라가면 그룹 차원에서의 중재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각각 인격체가 다른 두 개의 회사 간에 이게 안 된다면 그거를 중재할 수 있는 부분에 더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총 뭐 회장이라시든지 이런 분들이. 네, 하지만 저희는 각각의 독립적인 자회사로서 저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예, 알겠습니다. 다른 회사의 매니저분들에게 예, 강제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예, 예, 의원님. 거기까지 네. 듣고요. 김정윤 실장님 계세요? 잠깐 시간 좀 멈춰주시고 예, 두 분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산업안전본부장 김정윤입니다. 예. 이제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처음 이렇게 진정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이돌 그룹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근데 이게 한 15년 전에도 동방신기가 이런 부당한 소속사의 부당한 계약 조건이나 갑질 형태를 했다고 했고 또 얼마 전에 국회에서도 아이돌 어떤 그 소속사 대표가 폭언을 계속하고 성추행을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국회에서 국정감사 중에 논의가 되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조차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뭐 이게 15년 전의 문제든 최근에 이런 문제가 있었든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조사할 수 없다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국제법상으로나 여러 가지를 우리 위원장님께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를 들어 유명인이 아닌데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 당신은 유명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뭐 얘기할 수도 없어 또는 근로기준법상으로 안 되니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 문제는 영원히 이런 게 되돌이표가 진행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법이 필요하면 법적으로도 근로 형태를 바꾸든지 안에 특고가 되든 프리랜서가 되든 뭘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의 우리 저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신 거고 뭐 정부 측이 아니라면 저희가 또 만들어야 된다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기준을 좀 잘 찾아서 저희 의원실에 또는 또 질의하신 분들한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이 예술인이라든지 연예인, 아티스트에 대한 보호의 방법은 노동법뿐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문화부라든지 이런 데랑 좀 협업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근로기준법이라 노동법 문제를 넘어서서 다른 부처랑도 협업해서 할 부분이 있는지 잘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홍. 잠깐만요. 예, 우재준 의원님. 아, 박홍 배우님. 예. 네, 고용정책실장님 나와주시고요. 예, 고용정책실장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입니다. 노동부가 2024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 하이브를 선정했어요. 일자리 네. 으뜸 기업은 고용 증가량이 높고 일자리 질 개선 실적이 우수한 기업한테 주는 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 인증패를 주고 신용평가도 우대하고 세무조사도 유예하는 등 혜택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하이브 측 신청자료, 평가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노동부가 처음에는 보유기간이 지났다라고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의원실에서 그건 개인정보 보관 기간이지 공적자료에 해당하는 게 아니다라고 따져 물었더니 그제서야 자료를 제출합니다. 혹시 노동부가 하이브 자료를 감추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다만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저희가 그 어떤 심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을 네, 됐고요. 심사 자, 얼마 전에 네. 김건희 씨가 일본 총리 부인을 하이브로 데려가는 등 미신적인 일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혹시 하이브 어떤 기업 선정 관련해서 김건희 씨측 개입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방 씨 역시 부인 부친하고의 문제도 전혀 없어요. 없다고 전혀 확인할 없습니다. 수 있습니까? 네. 자, 들어가. 아, 아닙니다. 잠시만요. 네. 그 노동부가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 평가한 내용들을 한번 봤습니다. 하이브가 수평적 소통을 지향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님으로 호칭하는 커뮤니케이션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고 하는데 무시해라거나 따돌림이 일어났다라는 진술가 정면으로 배치돼요. 일자리 으뜸 기업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 보도, 소송, 민원 제기 등 논란이 있는 경우 철회할 수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하이브는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CCTV 삭제, 당사자의 퇴사 등 직장 내 괴롭힘 은폐 의혹 논란이 있고요. 또 기관을 대표하는 증인이 오늘 이 국감장에 불려와서 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이런 상황까지 번져 있어요. 고용정책실장은 일자리 어떤 기업 취소하시고 취소한 결과를 의원실로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개발협력지원팀장님 나와 있습니까? 한 말씀 조금 드리면 제가 그 앞서서도 저희 지방 노동관세 네, 진정이 제기돼 있어서요. 주실 말씀 있으면 의원실로 따로 좀 주시겠어요? 죄송하지만 네, 네, 시간이 부족해서 네, 팀장님 나와주세요. 자, 한국 NCP 당연직 위원이시죠. 예. 자, 한국 NCP는 다국적 기업들이 OECD 예.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잘 이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네, 다국적 기업의 책임 경영을 강조하고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응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요. 예, 예. 하이브 올해 단기 매출이 1조 원이 넘었습니다. 예. 일본, 중국, 미국 등 해외 수십 개의 법인을 둔 다국적 기업이고 한국의 K-POP 문화를 해외에 전파하는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기업이에요. 이런 회사가 OECD 가이드라인 지키지 않고 인권 침해를 계속한다면 방치하셔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 이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네. 강제로. 그런데 제소를 하잖아요. 제소를 예, 하면 예. 중재 노력도 하시잖아요. 예, 예. 본 의원은 한국 NCP가 예, 예. 정말 너무 의지가 없다 이런 비판을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NCP가 예, 예.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한국 NCP 위원으로서 만일 하이브의 아티스트 인권 침해 관련 진정 사건이 접수되면 조정위원회 개최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겠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산업자원부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인데 네, 그것도 제가 정부위원님의... 산업자원부 직원밖에 예, 예. 안 나가 있잖아요. 사무실에 노동부도 좀 파견 보내고 그러세요. 여기 시간 좀 중단해 주시고 김주영 증인 예, 팀장님 들어가세요. 이쪽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이쪽으로 나오십시오. 네, 오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인 하이브의 최고 책임자 방시혁 의장은 정작 이 국감장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히덕거리실 때가 아닌데 최근 계속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장본인으로서 사안의 심각성을 빨리 깨달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뉴진스 멤버 중 한 분인 한이팜 씨가 하이브 내에서 어도와 뉴진스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라고
그리고 직접 무시해라는 말씀을 들었다라는 내용을 폭로해서 팬들과 국민들의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이는 거대 공룡이 된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고객인 대중을 배신하고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인 아티스트들의 인권 침해 논란까지 일으키는 막장 드라마라고 생각해요. 증인은 원래 하이브 CHR로 그리고 어도어의 경영자문을 겸직하고 계셨잖아요. 지금도 하이브 최고 인사 책임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하이브의 최고 인사 책임자면 중재를 하려고 했는데 별도 레이블이어서 그 사람들이 응하지 않았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중재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직 밝혀진 내부 관계상 지금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 또 제가 여쭤볼게요. 아까 그러니까 존중 행동 규범 언급을 하셨잖아요. 하이브 구성원이 근로자라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티스트는 구성원이 아닙니까? 저희 이 존중 행동 규범은 구성원뿐만 아니라 구성원 간 아티스트 그리고 구성원과 외부 파트너사까지 서로 같이 협업을 할 때는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존중 행동 규범입니다. 네, 네, 네. 제가 여기 규정 가지고 있어요. 하이브 구성원은 소속 규범에는 하이브 구성원은 회사, 아티스트, 다른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아티스트는 하이브 구성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광의로 보면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글쎄요, 광의 협의가 없다니까요, 이 규범에. 자, 이 규범에 보면 하이브 구성원은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고 인격권을 존중해야 되며 아티스트의 호칭을 누구누구 씨라고 부르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한입함 씨가 지나가면서 무시해라는 말씀을 들은 건 이 규정 위반한 거 맞죠? 무시해라는 말이 사실이었다면 규정을 위반한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시혁 의장 대신해서 하이브 대표로 여기 나오셨는데 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세요? 네, 저희가 이렇게 RW 규정도 만들고 내부 조직 문화로 내재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저도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자면 과거에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이렇게 한 개의 법인에 여러 개의 종속 법인을 수십 개 두는 이런 방식을 운영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뭐 공간적으로 같이 있다 하더라도 법인을 그렇게 쭉 많이 나눠 놓은 거죠. 저기는 다른 법인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도 안 된다. 저기 지나가면서 다른 법인의 매니저가 얘기를 한 건데 그걸 우리가 이런 태도로 회사 경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지적해 주신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CHRO로서 사과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아티스트 분들을 만났을 때는 제가 어도어의 사내이사나 어도어의 대표이사로서 최대한 도움드리고 존중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CHRO로서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네,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재준 의원님. 네, 대구 북구 갑의 우재준 의원입니다. 한입함 씨와 김주영 대표님 나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입함 씨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예, 매니저분에게 무시해라는 말을 들었고 그리고 네. 회사가 마치 우리를 싫어하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혹시 만약에 그렇다면 회사가 정말 싫어한다면 뭐 때문에 회사가 싫어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희는 이제 다른 길로 데뷔를 했기 때문에 그 원래 있는 그 굳이 말해야 되면 원래 있는 그 회사에 정해진 길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좀 다르게 데뷔했고 그리고 이제 잘 돼서 자꾸 저희를 이제 낮추려고 하신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 저희를 싫어한다는 생각이 든 이유가 그거예요. 최근에 그 민희진 대표님과 방시혁 대표님 간에 갈등이 조금 있었잖아요. 하여튼 뭐예요? 갈등 싸움이 있었잖아요. 네. 네. 혹시 그것과 뭐 지금 이런 사태가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관계가 있다, 연관돼 그것 때문에 혹시 좀 싫어하거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진 않나요? 없을 수 없죠. 왜냐면 그런 사이 있으시니까. 근데 그걸 떠나서 굳이 일까지 이렇게 하실 필요 없는데, 아까 얘기하듯이 자꾸 이런 거 하시니까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김주영 대표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대주주 간의 다툼이 지금 사내에서 뭐 어떤 이런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나요? 네, 구성원들 입장에서 저희는 회사에서는 구성원분들에게 이것은 또 별도의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에는 조금 특별히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회사에서 내부에서 대주주 간의 다툼이 있고 만약에 그것 때문에 뭐 소속 근로자분들이나 소속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팀이 나눠져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각별히 회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더 주의도 하고 그런 분위기도 만들고 하는 작업을 조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우려했던 거는 김주영 대표님께서 처음에 회사에서 어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냐라고 이렇게 우리 위원장님께서 여쭤보셨을 때 굉장히 일반적인 사안만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일반적으로 그냥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신고센터를 하면 어떤 것들이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일반적인 절차가 구성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최근에 있는 뭐 그 특별한 이벤트 때문에 아마 지금 모든 갈등이 일어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 차원에서 조금 더 그런 대주주 간의 싸움이 구성원들에게 그리고 아티스트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시키고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노력을 조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노력을 좀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위원님. 지금 우려하고 계시는 상황 너무 잘 이해하고 있고 지금 지적해 주시는 상황 깊이 새기고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그 만약에 사실이라고 일단 전제를 하겠습니다. 혹시 무시해라고 한 매니저분이 있으면 그 사람조차도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대주주 간의 다툼에 여러 명이 편을 갈라서 하니까 자기도 먼저 눈치를 봐서 누구 편에 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다툼에 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한이팜 씨도 당연히 지금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수많은 아티스트들, 그다음에 우리 연습생들, 그다음 매니저들, 수많은 구성원들이 이 싸움에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아티스트들 그리고 구성원들을 좀 보호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깊이 새기고 좀 더 제가 세심하게 더 잘 살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한이팜 씨는 정말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오늘 나와주셨기 때문에 아마 후배들, 오늘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뉴진스뿐만 아니라 우리 후배들도 정말 더 나은 환경에서 이렇게 정말 음악 생활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많은 국민들이 뉴진스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도 조금 알아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정환 실장님.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은 들어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전에 저희 존경하는 박홍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답변하실 시간이 좀 없으셔서 예. 말씀을 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뭐 충분히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하이브를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 뽑은 거는 국민 추천을 받았고요. 추천을 받았고 이직률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저희가 단순히 수평적 조직 문화만 본 것이 아니라요. 일가정 양립 지원이라든가 다양한 측면들을 봤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저희 실사도 했고요. 그다음에 노사 단체한테 평판 조의도 했습니다. 등등해서 어떠한 하자도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들까지 모인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결정됐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 말씀 주셨던 철회 문제는 저희 지방관서에 이권과 관련해서 진정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정 조사의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저는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위원 정혜경입니다. 오늘 우리 한이님 나오셨는데
저는 이제 목소리와 표정, 말 이런 걸 들으면서 우리는 인간이잖아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인간이잖아요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좀 울컥해지기도 하고 하여튼 마음이 좀 촉촉해지기도 했는데요. 우리 노동자들이 인간이라고 조항하는 그 목소리를 여태까지 내어왔고 저는 오늘 한인님이 하신 것이 바로 엔터업계에 우리도 노동자, 우리도 인간이잖아요.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라고 하는 그 목소리를 내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어쨌든 한인님의 그 용기를 너무나 응원합니다. 예. 근데 저는 질문을 저기 하이브 우리 김주영 증인님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예, 증인은 언제부터 하이브에 근무하셨습니까? 네, 2002년 5월부터 근무했습니다. 오래 하셨네요. 그러면 그 하이브의 인사 책임자로 근무를 하셨죠? 네, 맞습니다. 예, 예. 실제 직원들이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책임져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됐는데요. 하이브 직원들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잘 보장되고 있습니까? 네, 하이브는 엔터업계의 특성을 반영해서 무제한 연차 제도 그리고 자율 출퇴근 시간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엔터업계가 특히 가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해외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직원의 야간 근무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2022년 2월경에 하이브에서 직원이 쓰러져서 그것도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서 사망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네, 의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2년 9월에 9월입니까? 네, 9월에 사무실에서 이제 그 조금 휴식을 취하겠다고 수면실에 한 오후 5시경에 수면실에 들어가서 좀 쉬고 오겠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안타깝게도 쓰러지셔서 저희가 발견해서 병원에 옮겼는데 한 며칠 후에 개인 질환으로 돌아가신 아주 안타까운 네, 개인 질환이라고 하시네요. 저희가 볼 때는 여기 계신 한노위원들이 볼 때는 가로사입니다. 자, 당시 하이브 직원들이 계열사가 대폭 확대되고 아이돌 그룹 여럿이서 동시에 케어하고 특히 해외 스케줄까지 동시에 챙기다가 보니까 반납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을 해보니까 산재 신청이 없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질병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확인을 해봤었어야 되는 문제다. 가로사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것은 가로사를 은폐하려고 한 것은 아닌가요? 라고 하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절대 하이브에서는 은폐를 하거나 하는 사실은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고요. 부검 안 하셨잖아요. 그죠? 예. 부모님께서 결정하신 일입니다. 예, 그렇죠. 원래 은폐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유족과 합의해서 은폐가 되는 겁니다. 예. 상황을 정확하게 사건 개요랑 확인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엔터업계의 노동조건이 가혹한 것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소위 열정페이 문제인데요. 사람들의 꿈을 담보로 노동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가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는 K-POP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단면이기도 합니다. 하이브는 엔터업계에서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진정한 그리고 글로벌한 K-POP을 선도하려면 노동 조건에 대해서도 글로벌한 기준을 맞추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동 환경과 안전과 건강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갑질이 난무한 환경이 아니라 인간의 존중을 받는 일터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증인 및 뉴진스가 출석하게 되고 한노위 회의가 덩달아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엔터업계에서도 K-POP을 만들어낸 실제 주인공들이 이 노동자들이 올곧게 제대로 된 노동인권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꼭 보장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마무리를 좀 할까 하는데요. 우리 김주영 증인, 오늘 아까 의원님들하고 말씀 많이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사항 잘 새겨듣고 돌아가서 정말 잘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희 씨를 비롯해서 아티스트분들 저희 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아티스트분들의 인권과 인권까지 잘 보호해서 아티스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꿈과 희망을 잘 펼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잘 살피겠습니다. 제가 어도어 신임 대표고 이사가 된 지 딱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믿고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더 좋은 기업 만들어서 사회에도 보답하고 K-POP을 많이 아껴주시는 분들에게도 보답하는 더 좋은 회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잘 새겨듣고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한희팜, 네, 한희팜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좀 나오셔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아, 일단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국회의원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어쨌든 오늘 이 자리는 그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그런 자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많이 생각했던 건데 물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은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그냥 서로 인간으로서 존경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금 계신 다른 선배님들이든 동기분들이든 후배들이든 연습생들이든 이런 걱정을 안 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를 걱정해 주면 되게 많은 걸 봤는데 너무 감사드리면서 제가 한국에서 왜 이런 경험을 해야 하는지라는 말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죄송하실 필요 없는 게 제가 한국에서 너무 사랑하고 가족같이 생각하는 멤버들과 직원분들 만났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일 할 수 있게 해준 나라인데 뭘 죄송하신지는 잘 모르겠고 오히려 죄송하실 분들은 당당하게 나와서 진짜 잘못한 거 없으시면 숨기가 없이 나오셔야 되는데 자꾸 이런 자리 피하시니까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제가 따로 감사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여기 하지만 호주 대사관도 저희 걱정을 해서 저의 부모님 연락하셨거든요. 근데 일단 걱정하셨고 도움을 주겠다라는 연락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만약에 또 다시 나와야 한다면 한국어 공부 더 열심히 해서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주영재 대표님 우리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우리 한희팜께서 지금 그 무시하라는 얘기를 들었다 또 지속적인 따돌림을 위한 이런 고통을 좀 호소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문제가 진상을 좀 이렇게 더 노력해서 밝혀서 실제로 이것이 갈등이 더 이렇게 키워지는 계기가 아니라 협력이 더 강화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걸 통해서 우리 그 하이브가 지금 K-POP의 대표 기업인데 이 K-POP을 통해서 K-컬처를 잘 선도해가는 그런 기업으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대표로서
그 부분을 좀 더 의지를 갖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다 인권을 존중받고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세요. 네, 위원님. 네, 깊이 그래요. 새기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두 번은 이제 가보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